아플통 바람풍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서 이름 붙여진 병이 통풍입니다. 처음 통풍을 진단받는 환자의 약 70%에서 엄지발가락 부위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갑자기 상승 또는 감소할 때 안녕하세요. 좋은삼선병원 신장내과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플통 바람풍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서 이름 붙여진 병이 통풍입니다. 퓨린이란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요산은 혈액 중에 농도가 올라가면서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은 현미경에서 바늘 모양으로 관찰되는데 이 결정들이 관절에 축적되면서 관절이 빨갛게 붓고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관절 통증 및 부종이 있는 경우를 통풍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요산 결정은 결석을 만들어 요로 결석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통풍 콩팥병이라고 부르는 만성 콩팥병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요산을 배설하는 장기인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요산 배설이 잘 되지 않고 축적이 오히려 더 쉬운 상태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통풍 발작 시에는 관절 부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고 대신 이 소염 진통제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통풍 환자라고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극심한 관절 통증 부종이 발생하는 통풍 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면서 혈중 요산 농도가 7mg per dl 이상이면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이라 정의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관절이 빨갛게 붓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치료는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별 진료 지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혈중 요산 농도 9mg per dl 이상이 지속되면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면 체내 요산이 축적될 확률이 증가하여 고요산 혈증 환자의 40% 정도에서는 통풍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또 요산 농도가 높았던 기간이 길수록 통풍이 발생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은 혈관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콩팥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 환자들은 통풍의 예비 단계에 있고 만성 콩팥병의 전 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 요산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통풍을 진단받는 환자의 약 70%에서 엄지발가락 부위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타 통증이 발생하는 다른 부위로는 발등, 발목, 무릎, 손목, 손가락, 팔꿈치 등이 있으나 주로 하지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척추를 침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엑스레이, CT 아니면 관절 초음파 등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런 영상학적 검사는 다른 감염성 관절염과의 감별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액을 뽑아보면 노란색 윤활액과 흰색의 요산 결정이 섞여 불투명한 노르스름한 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관절액을 평광현미경에서 보면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관찰하게 되어 통풍을 확진하게 됩니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갑자기 상승 또는 감소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맥주 같은 술이나 퓨린이 많은 육류, 특히 내장류, 등푸른 생선류, 조개류, 그다음에 과당이 많은 과자, 청량음료 같은 음식을 과다 섭취한 경우, 사이아자이드 같은 이뇨제나 저용량의 아스피린 같은 약물들도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상, 수술, 금식 또는 과식 모두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 치료제로는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프로베네시드나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텟 같은 약물이 있으며 이 중 알로퓨리놀의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 탈락, 발열 등을 유발하는 드레스 증후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요즘에는 만성 콩팥병이 이미 동반된 환자에서는 용량 감량이 필요 없는 페북소스텟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로퓨리놀을 문제없이 복용하고 계시다면
있다면 드레스 증후군의 위험 없이 복용을 잘 하고 계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퓨린이 많아 요산을 생성할 수 있는 음식, 예를 들면 멸치, 새우, 등푸른 생선 등의 어패류, 그다음에 육류, 특히 내장류, 그리고 맥주, 막걸리 같은 술은 요산을 많이 생성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와 혈청 요산 농도는 비례관계에 있어서 비만 환자의 통풍 발생 위험이 두세 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적정한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대신 급격한 체중 감량은 통풍뿐만 아니라 급성 콩팥병도 유발시킬 수 있으니 탈수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식사는 잘 챙겨가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풍과 콩팥병의 관련성을 알게 되셨다면 특히 통풍 환자분들은 급한대로 통증이 해결되고 나면 본인의 콩팥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본인의 콩팥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이라면 술자리, 회식 종종 있으실 텐데요. 요산, 통풍 한 번씩 꼭 생각하셔서 통풍 발작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삼산병원 신장내과 박정민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